alarm at 12:35, please?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What? Set an alarm at 12:35. 네, 알겠습니다. 빈지노, 뮤키보 뮤직에서 재생할게요. What? Okay, Google, wake me up at 12:35. What the fuck? You got it. Your alarm set for 12:35 p.m. Why is he playing that song? So last night I was staying up until like 5 a.m. in the morning editing my first video. I was really frustrated at myself for my video not being perfect. It's my first video. How can it be perfect, you know? So I decided to not rush myself. I mean, life is a marathon. YouTube is a marathon. It's more important to constantly upload videos rather than having one high quality video, right? So whoever watching this video, give yourself some compliments. Give a nice pat on your shoulder. Hug yourself a little bit. So today I'm finally going to a restaurant I wanted to go for a while now called Tok Tok. It is a contemporary casual French Asian bistro and their food plating and presentation is just amazing. Tok Tok is awarded as Asia's 50 best restaurant and also is listed on Michelin Guide Seoul. So you guys should better check this place out. What did they say it was? Do you remember? I know. Hashima mat. 아, 그 언니가 소리 이건 바로 방어? 된장 크림 브룰레. 잘 너 먼저 먹어봐 이번에. 전혀 안 부담스럽다. 나 약간 더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런치라 그런 거지? 내가 많이 먹는 거 아니지? 아니지. 약간 배고픈데? 카페 가서 후식 먹을까? 아, 그래, 디저트 그래, 먹자.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는 MSN이 제일 기억에 남는. 왜냐면 그때가 우리가 제일 친구들한테 관심 많은 시기였어요. 고등학교 이럴 때여가지고. 그립다. 근데 지금 뭐 메타버스 막 이런 얘기 하고 내 말이 코로나 하고 나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맞아. 하늘도 예쁘다. 나 아까 아 뭐야. 너 이상해. 언니 우리 괜찮아. 우리 한국 많았어. 아 그래? 이걸 보면 생각을 하다. 계획을 세웠다. 하나는 밝은 거. 그러면은 포지션을 유지하면 찍어도 돼. 그러면 너가 이쪽에 있고 내가 이쪽에 있고 가운데가 조금 넘어가는 게 나으니까 뭔가 자연스러워. 약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많이 편해졌어. 얘가 너무 키 큰 사람을 위해 그래서 너무 강하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일단은 실크가 그만 안 돼. 이거를 다시 교훈 삼아서 이런 걸 할까? 다시 한번 해볼게. 좀 긴장되네 이제. 지금 마지막 이야기. 이게 이런 일이야? 왜 이렇게 진심인데? 아 계란 하나만. 세멜! 오! 언니 어서. 오! 그래도 훨씬 자연스러워. 훨씬 괜찮아. 성적이지 않나 싶었다. 또 인쇄. 신났어. 근데 나는 내 색깔을 못 버리겠다. 데일리로 들이지만 나라는 건 소지해야 돼. 유니크해야 돼.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거나 하거나. 진짜 너무 이상해. 대학교 막 신입생 때 만난 애들이잖아. 그때는 막 야 너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야 너 한국 갈 거야? 그게 다잖아. 곰빵 닦을까? 결빵이 닦을까?
맞아, 인생에 그게 전부였어. 전부였어. 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왜 그렇게 한국으로 오고 싶어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한국이 놀이터였으니까. 학교 중에는 우리 솔직히 안 그러잖아. 내 말이 정신이 바깥 있는 유학생 치고 다른 외국인들이랑 다른 언어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노냐고. 나는 딱 30 먹고 나서 난 솔직히 내 30대가 굉장히 기대되거든. 그 30에서 40까지 가는 그 10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발전할까 좀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30대가 된 거는 너무 좋아. 근데 약간 20대를 좀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때만 할 수 있었던 맞아. 것들 있잖아. 20대였기 맞아. 때문에 내가 칠렐레 팔렐레 할 수 있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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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20대 때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 지나갔다는 거에 대한 약간 미련? 그치, 맞아. 살짝? 맞아. 삶 자체는 옛날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 직업적인 안정감도 부족한 것 같아. 직업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마음이 편한 것 같더라고. 딱 30대 들어가지고 내 처음 목표가 그거지 않을까? 직업적인 부분. 물론 교육 쪽은 다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는 쪽이지만 무언가 내가 펼치지 못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온 걸 테고 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으니까 일단 첫 목표가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아닐까. 그래서 나 이번에 1월달이 진짜 과도기였어. 시작하는 게 난 굉장히 힘든데 이사했지. 12월달에 그만두고 딱 유튜브 한다고 들어섰고 30 됐고 하니까 변화가 확 이렇게 나한테 와닿으니까 처음에는 막 이래저래 힘들더라고. 그래서 소파를 고르다가 호텔에서 창문 열고 맞아. 뭔가 이상하게 언니 그냥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년 후에도 내가 얘기하나 보자. 근데 위약금 10%가 발생이 되시고 Guys, I just finished pole dancing with my friend. You know, pole dancing really needs muscle strength and I barely hold on to it. But it was fun, very fun. I realized that I left my scarf back in the cafe, so I'm going back. I can't even find where the cafe is. Where am I? Yeah, I'm lost. Not this way. I've never been here. Wow. And I'm almost there. Finally here. 감사합니다.